여러분, 지난 2015년 1월 3일 충남 서산시 대곡리에 위치한 한서대학교에서 재학 중이었던 일본인 교환학생인 당시 22살의 야마다 사토시라는 한 남학생이 실종이 됐습니다. 사토시는요, 1월 3일 오전 8시 47분쯤 운동복 차림으로 기숙사를 나갔어요. 그리고 그 후에 지인한테 나 친구 만나러 서울 좀 갔다 올게 라는 말을 남기고 증발하듯 사라져버렸습니다. 당시에 사토시가 다니고 있었던 대학은요, 겨울방학 중이었어요. 한서대에는 사토시를 비롯한 12명의 일본 교환학생이 1년 기한으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중에 11명의 학생은요, 방학을 맞아서 일본으로 돌아간 상태였고, 딱 1명, 이 사토시도 1월 25일 방학 기간 동안 일본의 집으로 돌아갈 예정이었어요. 그런데 22일 전에 한국에서 사라져버린 거죠. 원래요, 방학 중에는 이 기숙사에 있는 학생들은 퇴사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한서대는 외국 학생들에 한해서 다시 일본으로 돌아갈 때까지, 너네 갈데 없으니까 일본으로 다시 갈 때까지 여기서 우선 지내! 라는 식으로 학교 기숙사에 머물 수 있도록 배려를 한 상태였어요. 한서대 측은요, 사토시가 연락이 두절된 상태에서 학교에 돌아오지 않으니까 실종 12일 후인 1월 15일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학 측에서도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가지고 사토시를 찾기 시작했고요. 일본 언론에서도 이 사토시의 실종을 대대적으로 보도하면서 일본 하며 한국 하며 나서가지고 사토시를 찾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 사토시의 실종이 장기화돼버리면서 여러가지 확인되지 않은 소문들이 나돌기 시작했습니다. 사토시가 누군가한테 살해를 당했다느니, 어디서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느니, 막 이런 말들이 나돌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한서대 대학 이제 관계자분, 이 사토시를 알고 지낸 한 관계자분은 사토시는 한국말도 곧 잘하고 한국이 좋다는 말을 주변 사람들한테 정말 많이 했을 정도로 한국에서의 생활 굉장히 잘 적응하고 있던 학생이었습니다. 그런 학생이 살해라니, 자살이라뇨. 하루빨리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은 간절하지만 말도 안 되는 이런 각종 루머만 무성하게 퍼지다 보니까 너무 안타까울 뿐입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실종 26일째 서산경찰서에서는요, 한서대 주변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수색작업에 나섰습니다. 물속이며 땅하며 다 확인하고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이때요, 경찰이 390명이 동원이 되고요, 자율방범대, 서산시청, 소방서, 한서대, 뭐 지역 주민들의 경찰 헬기, 경찰 특공대, 수색견의 수상보트까지 이 사토시를 찾기 위해서 약 600여 명의 인원이 동원이 됐었대요. 어마어마하죠. 이렇게 많은 인원이 동원됐음에도, 애타게 찾았음에도 별다른 단서는 나오지 않은 상황. 실종 한 달째에 접어든 2월 초 경찰서로 저 사토시와 비슷한 사람을 봤어요 라는 목격 제보가 접수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제보자는요, 1월 3일 오전 한 9시 40분쯤에 한 저수지 쪽을 지나가다가 저수지 얼음 위에 있는 저수지 얼음 위에 서 있는 실종자와 비슷한 검은색 옷을 입은 남자를 목격했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 말에 경찰은요, 바로 해당 저수지 근처에 CCTV를 다 확보해서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사토시의 모습이 찍혀 있는지. 그런데 웬걸 CCTV 보니까 진짜 사토시가 찍혀 있는 거예요. 사토시가 저수지 근처를 가볍게 달리고 있어. 마치 러닝 운동하는 사람처럼. 이에 경찰은요, 해당 저수지 일대를 중점으로 수중 수색 작업을 펼쳤습니다. 그러다가 한 달 하고도 조금 더 지난 2월 15일 오후 3시쯤에 해당 저수지의 물 안에서 물 안 10m 지점에서 사람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포착이 됐어요. 사토시의 시신이었습니다. 실종된 지 43일 만이었어요. 사토시의 시신이 건져졌습니다. 그리고 시신을 확인해 보는데, 아니, 시신에 외상이 없는 거예요. 즉, 타살로 볼만한 그런 정황이 없어. 누군가 폭행 시비가 붙어서 살해를 당한 건 아닌 것 같아. 아무래도 익사로 죽은 것 같은데.
여러분, 목격 제보가 있었잖아요. 사토시가 얼음 위에 올라가 있는 걸 봤어요. 이 목격 제보를 참고해 봤을 때, 이 아무래도 사토시 얼음 위에 올라갔다가 이 얼음이 깨지면서 갑작스럽게 물에 빠져 변을 당한 게 아니었을까. 사고사, 익사이지 않을까. 국과수 부검 결과도 타살 혐의점은 없음. 이에 경찰은요, 익사로 판단하고 사토시의 시신을 유족에게 인계, 그리고 이 사건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은요, 일본에서 사토시의 장례를 치렀다고 해요. 이렇게 사토시의 실종 사건은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한 남자의 죽음이 너무 좀 허망하고 허무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 뭐 원래 사람의 생과 사가 한순간의 실수 혹은 한순간에 정해지기도 하니까 그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그래도 뭔가 좀 찜찜한 건 지울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 추운 날 갑자기 왜 혼자 저수지 얼음 위에 있었던 건지, 그냥 근처를 걸어가다가 호기심에 얼어있는 물 위에 올라섰다가 변을 당했던 걸까요? 아니면 혹시 익사, 사고사가 아닌 다른 이유로 사망한 건 아닐까요? 하지만 자살로 보기에도 이상하긴 하거든요. 자살은 무조건 사전 징후가 보이기 마련인데 사토시는 그런 게 없었어. 그리고 자살로 마음을 먹었다면 굳이 얼어있는 저수지보다는 다른 편한 방법을 선택했을 수도 있겠죠. 사토시는요, 사건 당일 분명히 친구를 만나러 서울을 갔다 온다라고 했었습니다. 이 말을 근거로 사토시가 친구를 만나러 서울을 가려고 했다면 학교 앞에서 버스를 타고 서산공용 버스터미널까지 이동한 후에 이 터미널에서 서울행버스를 타야 된다고 해요. 그런데 여기서 한서대에서 이 공용버스 터미널까지 가려면 이 사토시가 시신으로 발견된 저수지를 지나가야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여기로 가려면 그 문제의 저수지를 지나가야 된대요. 한서대에서 터미널까지 오전 6시 40분 첫 차에 오후 9시까지 총 18개의 버스가 운행 중이었습니다. 사토시가 기숙사에서 아침 8시 47분에 나갔다면 가장 빨리 탈 수 있는 버스는 8시 55분이었어요.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슈퍼에서 뭐 좀 사먹고 하다가 그 55분 버스를 못 탔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서 35분 후에 출발하는 다음 차 9시 30분 다음 버스를 타야 됐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여기서 아침 8시 55분 버스 놓치고 다음 버스를 타기 위해서 35분을 다시 기다려야 되는 상황에서 지루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 짜증나. 35분 이것도 언제 또 기다려. 그래서 마침 트레이닝복을 입고 있었던 사토시가 에이 뭐 다음 정거장까지 뭐 살살 걸어가지 뭐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니 한서대에서 터미널까지 걸어간다 라고 하면 그거는 좀 오바예요. 학교에서 터미널까지 버스 타고 50분이 넘게 걸리는데 거길 어떻게 걸어가. 하지만 한서대에서 문제의 저수지를 지나서 사창벌 정류장이라는 다음 정거장까지는 약 2.9km로 걸어가려고 하면 여유있게 살살 걸어갈 수도 있는 거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사토시가 다음 정거장까지 살살 걸어가지 뭐라는 생각에 출발을 했고, 가볍게 조깅하듯 뛰어가던 사토시가 문제의 저수지를 지날 때쯤에 저수지가 꽁꽁 얼어있는 거 보고 문득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와, 물이 꽁꽁 얼어있네. 저 위에 내가 서도 끄떡 없겠는데? 한번 올라가 볼까? 호기심이 발동했던 거죠. 사람이 갑자기 그럴 때 있잖아요. 알 수 없는 호기심. 그래서 얼음 위에 올라갔는데 갑자기 그 얼음이 깨지면서 물 밖으로 빠져나오지 못하고 익사한 게 아니었을까. 만약에 누군가한테 납치나 살해 등 강압적인 상황이 있었다면 몸에 흔적이 남았을 법도 한데 그런 흔적은 또 부검을 해도 안 나오니까. 정말 익사였던 걸까요? 아니면 혹시 놓치고 있는 다른 진실이 있는 건 아닐까? 사토시는 아침 오전에 왜 저수지 쪽을 갔던 걸까요? 그리고 그 아침에 왜 저수지의 얼음을 밟았던 걸까? 정말 그저
호기심 때문이었던 걸까요? 호기심으로 인해서 사망까지 이어져 버린 걸까? 서울 친구를 만나러 갔다 오겠다던 이 사토 씨는 왜 버스를 타지 않았던 걸까요? 그냥 버스를 놓쳐서? 그 35분 기다리기 힘드니까 그냥 걸어가려고 하다가? 뭔가 좀 찜찜하긴 한데. 결론적으로 앞서 말씀드렸지만 경찰은 정황상 외상 등 타사 혐의점이 없는 것을 들어서 이 사건을 익사로 종결을 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나라에서 실종된 한 일본인 교환학생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